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병천 초중고를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음악대학을 음악대학의 작곡가를 졸업하셨습니다. 첫 발표 작품은 그대 창밖에서라는 곡인데 아까 노래 부르신 다음에 노래 부르실 우리 강 건너 봄이 오듯 이 곡도 우리 임궁수 선생님 곡이거든요. 임궁수 선생님은 병천하면 뭐가 유행이죠? 전국 맛집을 다니시나 벌지의 꼬마 경천의 순대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눈 오는 날의 회상 네, 우리 배워보는 곡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가곡 단체들에서 많이 불러진 곡인데 여기에서는 우리 처음 부르거든요. 네, 천천히 불러볼게요. 집에 가서 유튜브에 한번 들으시면 소프라노 이미경 씨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쁘게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마
더 친근감이 있는 곡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싶네요.